감사합니다.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저를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I am praying for them. 저는 이게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The great I am.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I am praying.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딴 생각하지 않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진짜로요. 죽어야 사니까. 그렇죠?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 인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한달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요. 양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2020년인데 105세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인데 우리 철야 기도회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제가 그때도 땀이 많았나 봐요. 막 땀 뻘뻘 하고 흘리는데 이 권사님이 저의 땀을 닦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 거를요. 예, 이 민철이를 위해서 내가 땀을 막 닦아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성전을 이제 영어 congregation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다 지어주고 우리 이세들도 헌금을 열심히 했지만 다 지어주고 굉장히 좋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EM 청년들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그 권사님이 의자를 100개를 사주셨어요. 만 불인가 그랬어요. 그때 소셜 시큐리티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지금 그걸 기억하고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치과 개업을 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하시던 사역 중에 저희 Light of Love에서 하는데 요 조그만 십자가 저희 어머니가 그 권사님을 이어서 계속 하셨는데 그걸 수로 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리트릿 할 때마다 100개 이렇게 만들어 손수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날 저 개업했다고 십자가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십자가가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근데 그걸 수로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권사님, 이거 직접 손으로 뜨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전도사 때인데 정전도사 그거 손으로 떴지. 내가 정전도사 위해서 손으로 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권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정전도사.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정전도사 위해서 기도해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 오늘 앉아서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1991년. 지금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분이 75세 때 하신 말씀입니다. 1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는데 말이죠.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입니다. 17장 26절까지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보석 같은 곳이에요. 보석.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보석을 그냥 진짜 보석 같은 곳이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기뻐하고 정말 기뻐할 곳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했을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권사님은 저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우리 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내가 누구 내 소중한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보석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난 두 주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selfish하게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십자가로 보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하면 지난 두 주에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둘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꼭 필요한 그 온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 perfect obedience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와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죠. 그러므로 그 기도가 없이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이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응답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성도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art 2, part 3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part 2, 오늘 이제 두 번째 part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사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이십니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뭐냐면요, 주인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반에서 제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섹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열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 남았습니다. 십자가 순종이 남았고요. 잡히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 걸 느끼시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그냥 푹 꺼져서 듣지 말고, 그렇죠? 그런 좀 텐스한 것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고별 설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섹션을 굳이 나누자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렇죠? 6절에서 11절이 첫 번째 파트고 11절 B에서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면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주인데요. 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기도를 늘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기록된 것은 17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요때만 기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하셨어요.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늘 상의하셨어요. 늘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기록된 것은 요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긴 보석 같은 곳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6절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러분께서 잘 집중해서 보셔야지 돼요. 여러 센텐스가 있는데 우리 말이 어순이 막 이렇게 좀 엉켜 있어서 잘 보셔야 보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늘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몇 살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걸어나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밖에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구원을 늘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다. 여기 바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라는 말이 이제 조금 confused 될 수가 있는데 out of the world.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꺼집어낸 자들.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ecclesia라는 단어인데요. ec가 뭐냐면 전치사인데 그게 out of 세상에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인이시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중요한 말 같죠? 이거요?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버지의 whole person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반응이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사랑의 선물로 주신 사람들, 성도들, 그래서 구원을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뜻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요.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통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 중에서 꺼내심을 받은 자들, 이 기도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이 17장 26절 중에 세상이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아까 크리스가 기도할 때 continue란 말을 한 18번쯤 한 것 같아요. Continuously, continually, continually. 제가 듣다가 오, 이제 예수님같이 기도하네. 그랬지, 그죠? 예. 예수님은 세상이란 말을 18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제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성도를, 제자를, 크리스천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결정적인 determinative factor.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니. 아니면 다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무너집니다, 나중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종교. 다 똑같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는 반드시 쓸릴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팩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expand 하십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expand 하시는지. 지금 저희는, 지금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적, 모든 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죠? 다 알았습니다. They knew that it is from the Father.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다 저에게 전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그것을 받았고.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받지 않으면은요, 튀어나가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죠? 아니면 가시덤불밭에 뿌려지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 세상 재리와 그 부자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서 참으로 아오며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떠드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떠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진리는 항상 엑스클루시브합니다. 기독교는 엑스클루시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 포용하지만 진리는 항상 엑스클루시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동그라미도 되고 이건 네모도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거는 impossibility.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진리를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일부러 똥 색깔, 빨간 색깔로 설치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뭐가 있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진리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강조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이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나온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아, 저거 그냥 좋은 말이야. 잘 들으면 유익한 거야. 지금 아버지께로 나온 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예수나 석가나 무하마드나 다 좋은 거 중에 하나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직접 온 것을 알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8절 20절에 조금 더 이렇게 explicit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the one who was born of God,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진짜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십니다. Born of the Holy Spirit. 남자를 모르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creation power, 정말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희를 지키실 것이며 나머지 온 세상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저께 우리 이거 얘기하면서 좀 shocking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예수께서 지키시고요, 나머지는 다 사탄한테 속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죠 그게? 크리스마스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Give us understanding. 무엇을?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는 영생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건 줄 알고 믿고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비옵나니. 저들이 도대체 누구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저들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신의 사람들과 세상을 아주 샤프하게 분리하십니다. 여러분은요,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샤프하게 분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아무 관심 없이 미워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시죠? 그 버튼을 누구한테 넘기시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넘기십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 굉장히 더딘데 지금. 진짜로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바탄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가 떠난 후 이 사명을 받아서, 이 바탄을 받아서 제자들이, 교회가 이 진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진리니까, 그래야 저들이 듣고 받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집사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어느 집사 아들 대학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다 널 책임진다. 그런 기도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요,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의 말씀이 선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 ambassadors, 당신의 정권 대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권 대사 아시죠? 뭔지요? 대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워싱턴 DC의 대사관 속에 한국을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대사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애따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 다 팔아먹고 이 나라한테 그냥 항복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대사가? 대사가 아니라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사예요. 그 대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팔아먹을까? 인포메이션도 줄까? 이것도 팔아먹을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으셔야 돼요. 왜?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이 딱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부터는 다음 주고요. 왜 예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에 관한 것이고요. 그 위에 부분까지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나?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마지막 왜 기도하시나요? 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이제 더 있지 아니할 것이나 저희는 성도 내가 기도하는 저들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난 3년 동안 이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11제자만이죠. 지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알았어요. 진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 10절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잘합니다.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꼭 그 말 같이 들리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건 다 내 거고요. 왜? 아버지가 다 주셨으니까. 내 거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 진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파트는 우리한테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거 다 아버지 겁니다. 맞습니까?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주권입니다. 그게 주권. 우리 자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게 생명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 다 내 겁니다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중보하심으로. 저는 한 권사님이,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권사님이 기억하면은 말이죠.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30년 전.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요. 정전도사, 내가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왔어. 지금도 하시고 계실 것 같아. 그 권사님. 저 정전도사가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제 떠나가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중보와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쓰러집니다. 기도 안 하면 내 멋대로 삽니다. 기도 안 하면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헛바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2021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하실래요? 비슷하게 가실래요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가시면 여러분 인생 진짜 큰 손해 보시는 것입니다. 큰 손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영생을 준 자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을 둘로 딱 나누면은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딱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를 깊이 살펴보시는 생애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 그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짬을 낸다는 건 5분, 10분, 20분, 30분이 아닐 거예요. 그거 갖고 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언와인드 하는 데만 몇 시간 걸려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게 너무 뭐가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언와인드 하는 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고요. 2020년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받고 순종하고 진짜 그렇게 살고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